오늘 저는 창세기 24장 50절에 6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채는 800조를 넘어서 1000조를 향하고 있고 앞으로 나라 빚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계, 기업, 은행 빚도 1965조로 불어났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것을 예상하여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 집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다시 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투는 빚을 내어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일까요? 사람이 땀 흘리고 열심히 벌어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동방의 욥이 그랬고 신약 성경에 부자 아리마대의 요셉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업수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사람이 잘 들어와야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도 종업원이 아주 친절하면 손님들은 그곳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장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집안이 잘 되고 잘 되기도 하고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안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며느리에게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며느리와 결혼하는 아들이 어떠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 것은 그 값이 진주보다도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도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나라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집안에 들이기 위해 먼 곳까지 종을 보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으려 했던 아들 이삭의 신부는 누구였고 이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 사라를 잃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있어 배우자를 잃는 충격이 가장 크고 아프다고 합니다. 사라는 127세의 수명을 다하여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3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이 청지기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하인들을 관리 감독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부른 이유는 아들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은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삭이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고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도 없으니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을 위해 아내를 찾고자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고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곳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그 맹세가 자자손손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성실성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셈 후손이었던 데라이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본거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아브라함과 롯과 사례를 데리고 900km가 넘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600km가 넘는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분명 하란에서 하나님을 믿는 셈의 후손과 데라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이방 민족의 딸입니다. 부와 미모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면 결혼 동맹으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장막 생활을 하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 이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풍습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라도 그의 신앙보다는 경제적인 조건을 먼저 보고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한 교회의 통계를 보면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종은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인도해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그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결혼 문화를 보면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데려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방인들은 신부 집에 신랑을 데려다가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성경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원하고 여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라는 셈족들이 있는 아주 큰 성이었고 헤브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처녀의 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땅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발전한 하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주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의사를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하란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대하자 이 엘리에서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 종보다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예비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그의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더하여 만약 여자가 그 종을 따라오지 오려 하지 않는다면 이 맹세는 풀려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삭이 하란으로 가게 된다면 차라리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열필과 예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하란 지방에 위치한 나홀성에 이릅니다.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는 쉽게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맹세한 대로 그 뜻을 따라갔습니다. 종은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600km에 해당하는 먼 길을 수일에 걸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신부를 바로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신실한 종이란 이 늙은 종과 같이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인의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밑에는 군대장관입니다. 군대 지금으로 따진다 하면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그런 직급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다윗 왕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아브네일을 죽이지 말라 하는데 아브네일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일로 그를 죽입니다. 다윗이 암논을 죽인 일로 압살롬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데 에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압살롬을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자기 뜻대로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등용하자 아마사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를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종종 교회도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직분자로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이것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의 더 좋은 생각이 있어도 주인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비된 신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란 나홀성에 도착하여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니 주차했다고 하니까 뭐 차는 아닌데 낙타를 거기에다 무릎을 꿇려놨습니다. 저녁이 되니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실행에 옮기기 전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먼저 행동하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종은 이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4절에 성중의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기를 길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은 소녀들이 물길러 나올 때 한 소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그의 대답이 당신의 낙타까지 마시게 하라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라는 사인으로 알겠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줄 수 있지만 청한 것도 아닌데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1회에 마시는 양은 57리터로 생수병 큰 거 2리터짜리 28개입니다. 낙타 열 마리가 먹는 양은 생수 2리터짜리 285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소녀 혼자 자청하여 낙타에게 먹이겠다고 할 확률은 사실 0%입니다. 그러나 종은 이삭을 통해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히 아리따고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아리따다는 히브리어 톱으로 원뜻은 선하고 좋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외모와 성품이 모나거나 투박하지 않고 만족할 만큼 좋았다는 뜻입니다.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곳의 우물은 옛날 우리나라의 우물처럼 드레박을 가지고 끈으로 달아서 이렇게 물을 퍼내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와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청하건대 내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소녀가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며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러 갑니다. 아마 이 낙타는요 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평균 57리터 먹는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모든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주었습니다. 이는 보통 착한 마음씨를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물로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수십 차례 하였습니다. 이는 물 570리터 이상을 나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소녀가 바로 니브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룩한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순결을 지키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소녀가 낙타에게 물을 다 주기까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낙타의 물을 다 주는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인데 시킬만도 한데 그 소녀가 다 물을 주는 것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가 맞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 맞다고 확인한 후에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씩을 줍니다. 반세길이 금 5.7g입니다. 금 코걸이 한 돈 반과 금 손목걸이 30돈 정도를 준 것입니다. 현재 시가로 1,000,000원 상당의 예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니브와 같이 예비된 신부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문은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의 딸인지 묻고 유숙할 것이 있느냐 하니 그 소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며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많으니 유숙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소녀는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니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그 종에게 갑니다. 누이의 코골이와 손목의 코리를 보고 동생에게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고 그를 맞아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또 주고 그리고 종과 그의 동행자들이 팔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맞아 집에서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니브가의 오라버니 라반도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주인이 종에게 명하여 아들 이삭을 위해 가난 족속의 딸을 아내로 택하지 말고 아버지 집 내 족속에 이르러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음을 말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은 아주 평탄합니다. 양가 부모가 다 허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또한 나홀이 성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할 때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한 신부임을 알겠나이다 하고 기도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곧바로 리브가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그가 행한 것을 보고 금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끼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제 종은 모든 것을 말했으니 그 선택은 라반과 부두엘이 결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선택권은 바로 라반과 부두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이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라반과 부두엘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여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과 부두엘은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종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줍니다. 그리고 종과 동행자들이 하룻밤을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주인에게로 돌아가려 합니다. 라반과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이나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딸을 그 다음날 시집 보낸다고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이따 가야죠.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딸하고 좀 이따가 보내야지. 평생 못 볼 수도 있는데요. 뭐 그 먼 길이니까 600km가 되니까요. 그러나 그 종은 나를 만리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곳에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쉬거나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아니, 가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를 유모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은 라반이 한 축복이지만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와서 해질 때 네게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에서 배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신부가 올까 안 올까 걱정을 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종의 낙타를 보고 그곳으로 다가옵니다. 이삭이 오는 것을 본 리브가는 종에게 누구인지 묻고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너울은 차이프로 얼굴을 가르는 베일로 여성의 순결과 정숙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5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찾은 예비된 신부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 자자손손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문은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집안인 것입니다. 8년 전에 한 여학생이 여자 선생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만날 수 있단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신실한 청지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 약자들의 친구요, 가족보다도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지역 주민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와 그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쓰임받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한국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품으로 품어주시고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